당신의 분노에 불사나기를 포함한 우리의 정령 노력. 부상미인들의 애국의 녹색이 들어있는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잡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한 역적 회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심장이 피를 끓이며 결전신이 폐쇄에 들어간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우리 민족 앞에 만국 대육제를 조제한 일명박 역적 회당에 대한 우리 군대 완민의 보복 일념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제 101년 3월 14일 조선인 임금 최고 사령관이시며 우리 당 반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 임금 670군 합동 타격 훈련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초월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재현하시고 원수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을 무자비한 대응 타격으로 짓뭉개버리시는 강철의 선군용장 김정은 동지. 전망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먼저 훈련 진행 계획과 타격 부대들의 배치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 내려지자 쌓이고 쌓인 분노와 박수의 분화구를 터치며 훈련장에 나선 인민군 군인들이 우리의 영예를 침범한 적 함선 집단에 섬멸적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걸으셨던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우리의 정태를 더더욱 억세게 멸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 전남군민의 가슴에 서린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 어척 훈련의 의지를 안고 훈련장에 나선 군인들은 평시에 땀 흘려 연마해온 자기들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성의를 제일가는 신조로 삶의 근본으로 여기고 백조의 훈련 열풍 속에 무적의 군령을 가져다 준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전투함선들이 명중포 사격을 들이댑니다. 그 어떤 전쟁 도발 책동도 단내에 접으실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자립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적 기도를 타격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바다의 결사대로 세계준 배운 우리 해군 함정들이 나아갑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오의 장군님의 손길 아래 옥축같이 다져지고 또 한 분의 백두산 장군이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이끄시는 강철의 동해대우가 지켜서 있기에 우리 조국은 금성철벽입니다.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비행 편대들이 출격하였습니다. 군대를 강하지 않으면 조국 관민의 운명을 지켜낼 수 없고 강력한 군력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도 없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며 열정의 불소나기를 뿜어놓은 전투기들. 시각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비행사들은 자정간을 억세게 들어잡고 주체적 공군전법으로 무장해온 자기들의 비행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 죽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역적 해당인 본거제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비상한 각오를 안고 사는 우리의 비행사들입니다. 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히 못보다 나가 법벌자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안길 때 대한 최고 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심장 깊이 새긴 군인들은 어쩌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 무력의 대응 타격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장군님의 넋과 숨결 재원이 그대로 흐려있는 인민군대를 이끄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해주시는 위대한 선군용장 김정은 동지. 훈련을 보시면서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은 저국 수호의 성스러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발사 직전과도 같은 최대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며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싸움마당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두산 혁명강군의 타격 강도와 타격 개선에는 한계가 없으며 우리식의 성전, 우리식의 포복타격에서 살아남을 원수는 이 땅, 이 하늘 아래 단 한 놈도 없다는 것을 참관자들은 가슴 부도우시 경쾌하게 사교하났습니다. 김정운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전법을 빛나게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빅 배드 노스 코리아 Yo soy finito. No, that's not true. Anyway, I am finished. I hope I will look at it tomorrow and decide. 백두산 혁명강군의 볼변의 의지를 힘있게 선언했습니다.